자, 25번째 사무작업의 효율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는 뭐 정보 보호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없는 걸로 하고 사무작업의 효율화 요 부분만 보자. 사무 간소화라고 하는 거는 사무작업을 좀 줄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무 간소화라고 하는 거는 사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무 간소화는 사무량을 측정하고 사무 분석을 해서 사무 간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잡무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좀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우선 해야 되겠고, 왜 이렇게 됐느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를 줄여나가는 것을 사무간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간소화의 목적은 사무작업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간소화 대상은요, 본질이 아닌 작업들. 본질적 작업을 줄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줄이게 된다. 사무작업의 불필요한 단계나 복잡성을 잇는 것들, 사무작업이 중복돼 있는 것들, 소요시간이 긴 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사무원들 사이에서 작업 방법의 어려움,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불평, 불만이 대상이 되는 작업을 간소화한다. 그럼 추진 방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는 거 하는 것은 모든 사무 관계자의 자발적인 자세를 전제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개인별로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비공식 프로그램은 누구요? 전문가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공식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나 자문기관 또는 내부의 특정 스텝을 통해서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프로젝트로 받아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좀 있죠. 자, 자발적 접근 방법. 상관의 교육을 통해서 사무 간소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요거랑 좀 비교가 되겠죠? 비공식적인 건. 얘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도 없고 상부의 지시도 없는 상황이고, 자발적인 거는 상관의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식 접근 방법은 부하, 상사, 교관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해가지고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죠. 순수 개발식은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말단 상황까지 훈련을 시키면서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래요. 또 사무 공정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딱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사무 업무는 단계별로 흐르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또 시간과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공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사무 작업 분석은 사무 작업의 분석으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 시간의 조건, 기기 등의 설비 조건, 직무 환경 등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사무 가동 분석은 사무 가동 비율 또는 여유율, 업무의 발생 비율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가동 분석이라고 하고, 사무 분담 분석은 사무 업무는 계층화, 부분화가 되면서 일정한 업무가 수행이 된대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자의 직무 분담이 발생하는데, 이때 그 업무가 적절한지, 분담이 잘 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사무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요. 단위별 사무량을 세분화해서 사무 작업이나 동작 등을 정해진 척도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사무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 시간, 정규 작업 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우리 사무량 측정이라고 한다. 이 사무량 측정을 하다 보면 측정을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우리 1과목에서도 보셨죠? 네, 그래서 측정이 적합한 것은 업무의 구성이 동일한 사무, 일상적으로 일정한 처리 방법으로 반복되는 사무, 상당 기간 내용적으로 처리 방법이 균등하게 변동이 별로 없는 것들, 성과 또는 진행 상황을 수치화해서 일정 단위로 볼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량적 이렇게 해가지고 1과목에서 봤었죠. 그럼 이제 측정이 부적합한 것은 정성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죠. 사무량이 적은 잡다한 사무, 조사 기획과 같은 비교적 판단 사고력이 요구되는 사무. 이게 이제 정성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량이 작고 아주 잡다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사무량 측정 방법에는 시간 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톱워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요. 소요 시간을 측정해서 여기서 얻은 수치를 표준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야, 한 시간에 얼마나 했냐? 이런 거죠. 자, 워크 샘플링. 샘플링이라고 하니까 딱 아시겠죠. 임무의 시간 간격으로 관측해서 시간적 구성 비율을 통계적으로 추측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단 속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해서 쓰는 거예요. 샘플을 뽑아서. 그래서 이 표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해서 모집단 상태를 판정하는 거예요. 샘플을 뽑아서. 자, 요소 시간 측정법. PTS입니다. 기본 동작들에 대한 표준 소요 시간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표준 소요 시간을 더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표준 시간을 구한대요. 기정 시간 표준법이라고도 한대요. 다음에 경험적 측정 방법이래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담당자나 그 업무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야, 이전에 많이 했었으니까 네 이거 얼마나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런 거죠. 자, 실적 기록부. 이 CMU라고 하고, 얘가 또좀 출제가 된 경향이 있죠. 일정 단위 사무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사무작업의 효율화입니다. 동작 연구. 그러니까 뭐 사무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자 전체 동작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해서 필요한 동작만 쉽고 간편한 동작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대요. 자, 동작 연구 방법에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목시 분석, 미시 분석, 서블릭이 있는데 얘네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이 서블릭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시라고 하는 거는 눈 목자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미시라고 하는 것은 필름에 의한 분석 방법으로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초당 16프레임을 연속 촬영해가지고 마이크로 모션 분석과 메모 모션 분석 기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서블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길브레스 부부가 고안해 낸 18개 동작 요소로서 사무 동작 연구의 분석 단위가 된대요. 그래서 얘를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길브레스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스펠을 뒤로. 서블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 단어를 슉 뒤집어가지고 서블릭이라고 한다. 자, 동작의 경제 원칙.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고 작업장의 배열에 관한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예전에는 뭐 사무라고 해서 이런 그 사무실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저 몸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를 조립한다거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구 및 장비 설계에 관한 원칙으로 생산 작업뿐만 아니라 사무 작업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생산 작업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왼손으로 할수 있는 걸 오른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은 어차피 바쁘잖아요. 바쁜 애를 또 시키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시간 연구는 소요 시간을 측정해서 여기서 얻은 수치로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거고 동작 및 시간 연구는 서식 절자도표, 작업도표, 서식 경략 도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동작 및 시간을 연구한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정 단위의 사물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한대요. 실적 기록법이네요. CMU. 다음은 사물량 측정 방법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자, 모집단 속에서 임의로 표본이래요. 워크 샘플링 기법이네요. WS 기법. 사무 작업의 측정법과 관련이 없는 거. 경험적 워크 샘플링, 실적 통계, 추상적이라는 거 없었죠. 길브레스, 서블릭이에요. 딱 나오는 순간. 됐죠? 5번, 동작의 경제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래요. 맞는 거. 발로 할수 있는 일을 오른손으로 쓴다. 그 정밀한 일이 아닌데 이걸 오른손을 쓰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을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오른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맞는 걸 찾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양손이 동시에 작업을 시작할 때, 끝날 때도 같이 끝나는 게 좋죠.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원칙은 본래 생산 작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무 작업에 응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응용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26포인트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EDI하고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1과목에서도 살짝 봤던 내용이죠.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